잡았다. 고등어다. 자, 영상을 올리면 올릴수록 구독자 수가 떨어지는 이은결도 깜놀하는 마법 같은 채널. 예, 쭈리박입니다. 근데 오늘은 달라요, 달라. 예, 요즘 동명항에도 고등어가 들락날락거린다고 해서리 오호항에 가려다가 발판 좋은 동명항을 택했는데요. 예, 어차피 그놈이 그놈이니까 아무데서나 많이 잡으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고1, 고2, 고3 고돌이들이 얼마나 컸는지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고. 와, 지금 아침 일찍부터 고등어 낚시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나와 계시네요. 자리가 있을랑가 모르겠어요. 예,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갖고 떠들면서 낚시를 못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마리 잡았어. 아이씨, 첫수로 정갱이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얘 사이즈가 좀 커졌죠? 지금 보니까 고등어가 없는 거는 아닌데 너무 낱마리로 나오는데요? 아이씨, 큰일났네. 입질이 살짝 있는데 정갱이 새끼 같아요? 아, 왜 난 정갱이밖에 안 올라와. 아이, 돌아가시겠네. 이번에는 조금 사이즈가 작은 갱이 정갱이가 올라왔네요. 지금 쭉 보니까 물속에 고등어보다 고등어 낚시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거든요. 어, 찌들어갔다. 아이, 또 정갱이 같은데. 아이, 정갱이잖아. 어머. 아이, 내 못 살어, 씨. 아, 오늘도 고등어 못 잡으면 완전 개망신인데. 아, 딱 두 마리만 잡자, 두 마리만. 그럼 더 안 잡을게. 응? 잡았다. 고등어다. 드디어 여러분 잡았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한 마리 잡았어요. 오, 꽤 크죠? 대박. 아이스박스를 안 갖고 와갖고 요 놈은 놔줘야지 될 것 같아요. 자, 나르는 슈퍼고등어. 으쌰! 와, 아따, 너무하네. 고등어 한 마리 던져주고 이렇게 조용하나? 아, 정갱이 입질도 없어요. 아 제발, 한 마리만 더 올라와라. 딱 한 마리만 더 올라와라, 이씨. 이 그지야. 어? 아이씨, 또 정갱인가? 우와, 찌들어갔다, 고등어 같아요? 오케이. 아이, 아닌데? 아이, 정갱이잖아. 아이씨, 조그만 놈이 이렇게 힘이 좋아. 아이씨, 죽어라, 씨. 아이씨. 와, 쥐가 쏙 들어갔는데? 제발. 정갱인가? 아이씨. 어, 고등어인가? 에이씨. 정갱이잖아. 아이, 미친데기. 어, 또 정갱인가? 일단 걷어볼게요. 오씨. 고등어다.
오씨. 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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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와, 꽤 크죠? 우리 고돌이들이 많이 커졌네요. 우와, 대박. 한 3자는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나르는 고등어 보여드릴게요. 야! 오늘 동명왕에서 고등어를 때려봤는데요. 고등어가 나오기는 나오는데 너무 낱마리로 나오네요. 예, 팔이 늘어지도록 신나게 잡으려면 10월 초순은 돼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새로운 포인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